한번 되돌아보면요. 제한적이다, 계속적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얘기하지만 이번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용법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말하고 다르게 선생님이 맨날 이 표시를 하고, 그래서 어떤 시스터, 축구 선수인 시스터가 있다라고 했고요. 계속적 용법은 계속 해석하라라는 이유로, 야, 의미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특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일 경우에 관계대명사 자리엔 대시나 w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대시나 what은 사용 금지다. 그래서 Mr. Kim has a sister. 김 선생, 김 씨는 시스터가 있는데, and she is a soccer player. 그리고 한명 있는 시스터가 soccer player다라는 뜻으로 윗 문장하고 똑같 거의 똑같아 보이고, 쉼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랬어요. 위에 문장은 시스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문장은 시스터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사커 플레이어라고 얘기한 거라 했습니다. I like this show. 나는 이 쇼가 마음에 들고 왜 좋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nd라기보다는 for, because, 뭐, as, since, because it is very exciting 하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한다라고 했고요.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주격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적격 자리에 뒤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I want to buy that car, but it was too expensive. Which was too expensive. 사고 싶었지만 그러나 너무 비쌌다.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했고, 문제 쭉 풀고 있었고요. 자, 나는 그 사람에게 말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그리고 이 말이죠. 그렇죠. 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그는 문제를 설명해 줬다고요. 먼저 우리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비싼 호텔에서 머물렀다. 여기는 그러나죠. 그러나 그 호텔은 매우 더러웠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어땠어? 삶아 먹었어? 중요한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순수한 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오케이, 그 다음 3번.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용서했는데, 뭐, 왜냐 하면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왜냐 하면 그녀가 그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뭘 하나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해보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I spoke to the man. 그 다음에 여기는 who?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who? 그 다음 뭐겠어요? who? explained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I spoke to the man who explained the problem. 그러면 who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라는 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the man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나는 I stayed at the expensive hotel which 그 다음에 스테이드 쳐다보고, 그 다음 스테이드랑 그 다음에 호텔을 쳐다보고, 여기다가 뭐라 하면 되겠어? which was 하면 되겠죠. which was very dirty. which 대신에 뭘쓸수 있냐? I stayed at the expensive hotel which was very dirty. which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라는 것은 그 다음에 the expensive hotel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the man을 보고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her father forgave her. who? 그녀가 그에게 뭐 forgave가 있죠. forgave가 보고 이렇게 생겼네요. 뭐 who? 오케이. 그래서 용서를 구했다. who? 뭐겠어요? begged him forgiveness겠죠. who begged him forgiveness? beg 뭐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죠. 간청하다. 뭐 back A, B 이렇게 쓰입니다. A에게 B를 간청하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who 그 다음에 her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그러면 who 대신 쓸수 있는 게 I spoke to the man 그 다음에 and the man이 안만 길어봤자 he다 and he explained the problem. 그래서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I stayed at the expensive hotel, which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겠다? But
그 다음에 the expensive hotel 보고 it로 바꿀 수 있죠. But it was very dirty. 그 다음에 her father forgave her 한 다음에 because 뭐 as, for, since 이런 것들이 가능한다. 가능하죠. Since she begged him forgiveness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겠죠. Because she begged him forgiveness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the man이나 the expensive hotel이나 her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선행사에 따라서 and he가 됐고 but it이 됐고 그 다음에 because she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Clara is my classmate. I don't like her를 바꿀 때 이거는 왜 했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 문제풀이 할때 나오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경우에 계속해서 뒤에 explain 나왔고 was 나왔고 backed 나왔고 이렇게 이런 거 뒤에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부 다 무슨 격이었다? 목적격이었죠? 아니 참 주격이었죠. 주격 관계대명사죠. 근데 이와 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그때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이런 거 얘기했어요. Clara is my classmate. Who, whom, 쉼표하고 who, whom I don't like 이렇게 한다 했죠. 얘가 있으면 좀비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다시 뭐로 바꿔 쓸수 있냐? Clara is my classmate, but I don't like her. But her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이 경우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입니다. 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풀었네. 안 풀었나? 클라라와 나는 같은 반, 이걸 왜 풀었지? 위에 건안 풀었는데? 이거 풀었죠? 풀은 건가요? 클라라는 나와 같은 반 친구지만, 그러나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클라라 is my classmate, who I don't like, whom I don't like. 그 다음에 난 친구 한명 있는데, 그는 I have a friend and he lives in Paris 대신에 who를 쓸 수가 있고, 여기 lives의 형태 주의하라. 오케이, 64.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 했었느냐? 뭐 예문이 있으니까 예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The boy is her brother.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그녀의 남자 형제다. 그러면 I talk to him. 난 그와 대화를 나눴다.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the boy랑 her brother랑 him이 동일인이죠. 그러면 얘가 어떤 시 되도록 한다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니? 여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니?는 뭐 가지고 따진다? 한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해석 가지고 따진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동일한 게더 보이랑 her brother랑 힘이긴 한데 얘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된다? 내가 대화를 나누었던 그 남자아이는 그녀의 brother입니다라고 해석될 거고.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남자는 나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녀의 남자 형제입니다가 될 텐데 뭐가 더 자연스럽냐? 나와 대화를 나눴던 보이는 그녀의 브라더입니다. 이 해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반복된 것을 셋 중에서 더 보이하고 힘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얘를 뭐 삼겠다? 얘를 선행사 삼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힘이 뭐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이 위치에서는 훔밖에 안 되죠. 무슨 격이라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이 와야 되니까 목적격. 근데 얘가 갈때 일로 가죠. 지금부터 꾸미는 말을 시작한다. 일로 바뀌었을 때는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냐면 훔도 되고 후도 되고 이제 전치사 떨어져도 됐죠. 떨어냈기 때문에 됐도 되고 뭐도 된다. 생략도 된다. 선택지가 제일 많았죠. 관계대명사 훔이 되는 자리가 선택지가 제일 많았어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훔도 되고 후도 되고 됐도 되고 그다음에 뭐도 됐다 생략도 됐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The boy whom I talked to is her brother. 내가 대화를 나누었던 보이는 I got talked to 했던 보이는 is her brother이다 이런 문장인데 지금은 여기에 훔도 되고 여기 후도 되고 됐도 되고 뭐까지도 된다 생략까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전치사가 원래 붙어 있었던 to him 자리에 이 자리로 가게 되면 이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된다 했죠. 뭐밖에 안 된다? To whom, the boy to whom I talked is her brother. 여기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what도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this is the house in which Sally liv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뜻은 뭔가를 소개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뭔데 집인데 집은 집인데 누가 뭐 한다는데 얘 때문에 어떤 짓 했으니까 누가 뭐 하는 house Sally가 lives 하는 하우스다. 샌디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장하고 똑같이 될 수, 이 문장하고 똑같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문장들을 한번 보면, 이런 문장이었죠. 그러면 얘랑 똑같이 될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느냐? 얘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자리, 원래 있던 자리로 갈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문장이고요. This is the house which Sally lives in. 이것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뭐도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얘가 못 오게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뭐 이제 얘가 얘 대신 위치 대신 선생님 못 쓰겠어요. 얘도 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전치사 in에 무슨 어자리에 원래 있었던 것이라 the house가 어디로 들어가?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his is the house and Sally lives in the house in이시죠?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 말은 얘가 지금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된다는 얘기는 뭐도 되느냐? 얘도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도. 어차피 얘들 둘이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되고, 쟤도 되고, 둘 중에 하나 나왔으니까, 얘는 지워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느냐? 여러분들 어차피 그걸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in whic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원래 the house가 뒷 문장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 놓은 곳에 the house가 명사로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갑니까? the house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in which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where도 가능하다. This is the house where Sally lives. 그렇습니까? 조심해야 될건 where를 썼을 때는 뭘 쓰면 안 된다? 여기에 이런 걸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고요. 똑같은 문장이 많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s the girl. 당연히 뭐 for whom이죠? For whom I am waiting. 자, 누구누구를 기다리다가 뭡니까?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누구를 기다리다가 wait가 아니고 wait for죠. 그렇죠. wait for me. 나좀 기다려줘 할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다리다라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라는 무슨 어를 가지고 싶을 때 목적어를 가지고 싶을 때 for라는 뭐가 필요해? 전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that's the girl for whom I am waiting. 그래서 저 여자애가 누가 뭐 하고 있는 여자애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여자애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없애고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죠. That's the girl whom I am waiting for.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얘 대신에 뭐 드디어 뭐도 되느냐?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That's the girl I am waiting for. 이런 표현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for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그때는 for that은 안 된다. for that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전부 다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that 앞에 전치사가 있어서 틀린 게 아니고 대신데 그 대시 손가락질하는 that도 아니고 I live in that house 할때그 that도 아니고요. 건반 때는 that도 아니고요. 뒤에 얘가 지금 뭐 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끊어읽기 해보니까 이게 어울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울리는데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대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뮤직. 여기에 listen 하면 우리가 listen 뮤직입니까? listen to 뮤직입니까? 아까 전에 wait도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때 항상 뭐 하듯이 wait for 하듯이 listen도 뭐뭐를 듣다 할때 listen이 아니고 listen to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니고 to which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the music to which we listened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냐?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했던 뭐가 어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들었던 그 음악이 어땠다? 좋았다. The music to which we listened was good.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to가 여기 있어도 되고 이 to의 위치는 어디로 가도 된다? 여기에 가도 된단 말이에요. The music which we listened to was good. 그럼 이렇게 가는 순간 드디어 that도 되고 생략도 되는 거고. 됐습니까? The music that we listened to was good. The music we listened to was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위치가 답이 안 되느냐? The music이 선생님이 끊어읽기를 그래서 관계사 할때 끊어읽기를 중요하게 여기에요.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해놓고. The music which we listened was good. 어머, 우리가 여기에 위치가, 아, 이거 관계사니까 여기서 시작했고, 잘 찾았어. 여기서 끝났어. 그럼 이걸 틀렸다고 뭐 발견 못한 애들이 어떻게 하냐. 이게 우리가 들었다죠? 근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됐으니까 우리가 들었다에서 다다 떼버리고 우리가 들었던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들었던 음악이 좋았다. 틀린 데가 도대체 어디야? 이런. 두 문장 분리하면 틀린 게 바로 드러납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the music was good 더하기 we listened to the music이야. we listened to the music이야. 당연히 we listened to the music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문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 그냥 for 없애고 for 없이 그냥 That's the girl whom I am waiting. 이래놓고, 내가 기다리는 중이던데, 얘 때문에 형용사 시작했으니까, 내가 기다리는, 저 사람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리야. 어디가 틀렸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틀린 거 바로 나와요. I am waiting the 거리야. I am waiting for the 거리야. 당연히 I am waiting for the 거리죠. 어, for 어디 갔어? 이런단 말입니다. for가 꼭 있어줘야 돼. 이거 마찬가지죠. Sally lives the house야. Sally lives in the house야. 당연히 Sally lives in the house죠. 얘가 달고 들어가야죠. in을.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위치만 써놓는다든지 그냥 that만 써놓는다든지 이러면 다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remember him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떤 남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는 남자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헤어졌던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내가 헤어졌던 남자를 기억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답이 당연히 홈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윗이 있는데 윗이 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 remember him whom I broke up with. 그러면 여기에 윗이 원래 있던 자리로 가면 with whom, 그러니까 윗이 없을 때는 with whom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윗이 있는데 또 윗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위시 뒤로 빠져줬으니까 위시 뒤로 빠져주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whom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죠. whom도 되고 뭐도 되고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는 거죠. I remember him. I broke up with. 이런 식으로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rely가 뭔 뜻이던가요?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depend가 있죠, depend. 그러니까 depend라든지 rely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의지하던데 그냥 외우,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지 마시고 항상 depend on, rely on.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할때 depend on, rely on 이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그러면 John is a man. On whom I can rely 해야 되겠죠. 그러면 John은 어떤 남자다? 내가 뭐할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다라고. 그러면 on이 돼야 되는 이유는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가 뭐기 때문에? rely on이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도착하다가 뭐예요? arrive at이죠. reach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가 내가 어제 10시에 도착했던 장소야. 뭐 저기가 내가 도착했던 장소야. 이런 표현도 여기 이걸 통해서 뭐 뭔가 가리키면서 얘기하는데 that is the place
해놓고 내가 도착했었던, 내가 어제 도착했었던 하고 싶으면 뭐 일단 내가 도착했었다를 R로 시작하는 단어로서 도착하다고 할 수도 있고 A로 시작하는 단어로서 도착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시제가 과거니까 reached, arrived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reached라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가 되는 거고 which나 that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arrived를 했다.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at which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the place를 선생님이 이렇게 관계사절로 묶어둔 부분에 the place를 집어넣었을 때 which는 그냥 들어가죠. 안 달고 들어가죠. I reached the place. 근데 arrive는 I arrived at the place죠. 그러니까 이때는 at which가 돼. 이건 무슨 동사라고 했었냐? 타동사라고 했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냐? 자동사라고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가 go죠. 뭐 저기가 내가 방문했었던 장소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visited면 the place가 I visit the place 안 달고 들어가죠? 그럼 이 자리에 생략된 거는 관계 대명사.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갔었던 장소다 went 했다. 그러면 I went to the place야. I went to the place야. 여기에는 to which가 와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에 to가 있든지 which만 여기 있고 to가 여기 있든 아니면 여기 있든 하여튼 있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하필 방문했던 파티가 아니면 하필이면 갔던 파티는 재밌었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It was interesting이죠. 그거 재밌었어. 그러면 the party 해놓고 여기에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에 끝에 뭐가 있다면 to가 있다면 됐습니까? The party 해놓고 뭐뭐뭐 I went to 했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 또는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까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to가 없어. 그렇죠? 그럼 to가 없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to가 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때 to가 왔을 때는 할수 있는 게 that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밖에 안 된다? which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배웠으니까 to which 대신에 뭘쓸수 있다까지 배웠어요. The party가 I went to the party로 되죠. To the part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to which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where를 쓸 수도 있다. The party where I went. when 여기다 where를 썼을 때는 여기에 to가 와도 안 되고 요 앞에 to가 오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전치사를 안 쓰고 싶으면 뭘 쓰란 얘기입니까? 결국 전치사를 안 쓰고 싶으면 관계 대명사 말고 뭘 써라? 관계 부사를 쓰든지 아니면 굳이 얘가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전치사 쓰고 관계 대명사를 쓰든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뭐 여기 관계 대명사만 놔두고 싶으면 여기다가라도 뭐야 전치사를 써놓든지. 있습니까?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전부 다 고, 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부 다뭐 때문이다. 고, 더 파티야. 고, 투, 더 파티야. 고, 투, 더 파티. wait me야. wait for me야. wait for me. depend me야. depend on me야. depend on me. 뭐뭐를 돌보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등 있죠. 그쵸? 그러면 저 남자아이는 내가 돌보고 있는 남자아이야 이런 거할때 take care of the boy that 뭐 that is the boy that I that을 썼다 그러면 of가 있어야 되는 거죠. that I take care of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 나는 내가 태어난 파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내가 태어났었던 파리를 언제 태어났어요? 과거에 태어났죠. 방문할 예정이다. 언제 얘기다? 미래 일이죠. I'm going to visit Paris. 파리. 파리는 파리인데 누가 뭐 했던 파리? 여기 I was born은 내가 태어났었다죠. 내가 태어났었다. 그러면 파리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I was born 파리야. I was born in 파리야. I was born in Paris죠. 그럼 여기 두 칸이니까 여기 쓸 거는 뭐다? in Which I was born.
됐습니까? 그리고 in which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was born in Paris에서 in Paris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which 대신에 where를 쓰든지 아니면 위치를 놔두고 여기 끝에다 in을 쓰는지 in이 뒤로 가면 여기에 선택지는 that과 생략도 가능해진다. I'm going to be the Paris that I was born in. In that은 안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눈으로만 봐갖고 안 익혀져요. 왜 익혀야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잘큰 소리로 말을 안 하니까 집에서라도 소리 내서 꼭 익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이거 뭐 이거 됐네요. 자, 일단 돌보다 3종 세트가 뭐였더라? take care of, 그 다음에 care for, look after 등이 있었죠. 오케이, 이 여자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얘가 일했던 건 과거고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팩트를 얘기하니까 현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this is the woman. woman은 woman인데 자 그러면 얘 the woman이 여기 들어간다 치자. 그러면 I walked the woman이야. I walked 뭐 the woman이야? I walked with the woman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다? with whom이 돼야 된다. who는 안 됩니다. who는 무수격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자격이 없어. 얘는 주격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With whom I walked. This is the woman with whom I walked. 내가 함께 일했던 여자다. I walk the woman이야. I walk with the woman이야. I walk with the woman이죠. 그래서 with whom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케어가 보이죠? 그러면 1, 2, 3 중에 뭘 쓰란 말이에요? 케어 4를 쓰란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돌보는 아기 다시 말해 it is sleeping인 거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뭐 베이비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t is sleeping이고 the baby is sleeping이고 the baby하고 is sleeping 사이에 어떤 시가 있는 거고 그래서 the baby for whom I care is sleeping 하면 되겠죠. 그럼 두 문장으로 바꾸면 the baby is sleeping 더하기 I care for the baby죠. 그렇죠? I care the baby, I care for the baby야. 당연히 I care for the baby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서 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C는 오히려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se are her dogs she was looking for. look for 찾다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녀의 개들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반복된 것은 얘랑 얘죠. 뭐 순서는 똑같아. 얘가 꾸미로 들어가면 어떤 문장이 되냐? 이것들은 그녀가 찾고 있는 그녀의 개들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고 얘를 쓱 쳐다보고 나서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로 가는데 앞에 뭐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을 때 데리고 가도 되죠. 그래서 얘는 답이 두 개가 있겠죠. 어떤 버전도 있고 These are her dogs. 그다음에 위치를 그냥 썼다. 그럼 위치 she was looking for까지 꼭 쓰고요. 만약에 전치사로 끝나면 너무 어색해. 문장이 전치사로 끝나는 건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되겠다. These are her dogs for which she was looking for 하든지 These are her dogs which she was looking for 하든지 대신에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는 for를 어디도 쓸 때야? 끝에도 쓸 때죠. 끝에 뒀을 경우에는 여기에 that도 되고 뭐까지도 된다?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These are her dogs she was looking for.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woman? Tom is speaking to her. 너는 그 여자 아니. Tom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야.
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스피크가 아니고 만약에 뭐 텔이 왔다. 그러면 Tom is telling to her가 아니고 Tom is telling her 하겠죠. tell은 무슨 동사기 때문에 타동사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때 to가 필요가 없죠. 하지만 스피크는 자동사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때 전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더 원어가 헐가 반복되고 그러면 뭐 너는 어떤 여자 아니? 탐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여자를 아니가 될 거고 얘 대신에 지금 이 위치에서는 전사 뒤에 있으니까 뭐밖에 안 된다? whom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러면 to whom이 같이 갈 수도 있고 whom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다른 문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적은 거는 to를 데리고 가는 거야, to를 떼놓고 가는 거야. 다른 문장과 바뀔 수 없는 버전은 둘 중에 뭐다? to를 데리고 가는 경우죠. 그래서 do you know the woman to whom Tom is speaking?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do you know the woman that Tom is speaking to? who Tom is speaking to? 뭐, whom Tom is speaking to? 그 다음에 생략까지도 되죠. Do you know the woman Tom is speaking to? 됐습니까? 뭐, 이 정도만 써도 답은 알겠죠? 오케이. Okay. The man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He asked for it. Direction가 뭐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얘랑 얘가 반복된 것 같은데. 얘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될것 같아? 댐이 돼야 될것 같죠? 아니죠. 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케이. 그래서 디렉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게 뭐냐? 디렉션, 여러분들 디렉션에 뜻알 텐데.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North, South, East, West 하는 direction, 방향.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모두 되지만 이것도 되지만 모두 된다. 됐습니까? 이게 복수일 때 명사 중에서 이런 애들이 몇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mean 같은 애가 있습니다. mean이 의미하다 이외에 뭐 명사로서 수단이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단이 돼요. 수단 방법. way란 뜻입니다. 이게 지시사항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k for가 뭐예요? ask for. 요청하다죠. 요청하다. 요청하다. 그러면 이두 문장 합치면 그 남자는 뭐 해야만 한다? 지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가 그 지시사항을 뭐 했다? 요청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두 문장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왜 그렇냐 하면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죠.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또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더맨과 희가 반복됐다고 해석하면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남자는 뭐 해야만 된다? 얘가 어떤 시대일 거니까 어떤 남자? 오케이. 지시사항을 요청했던 남자는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렉션스가 반복된다고 치면 그 남자는 어떤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한다? 그가 요청했던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한다가 되겠죠. 근데 이거의 제목이 뭐예요? 포커스의 제목이. 그러면 여기서는 동그라미를 합치란 말이야? 세모를 합치란 말이야? 세모를 합치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해석되는 걸 만들어라? 그 남자는 그가 요청했던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 it 대신에 못 쓰고 which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간 버전은 몇 가지 버전이야? 데리고 가는 버전은 몇 가지 버전이 있어? 한 가지 버전밖에 없죠. 어떤 거밖에 없다? The man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for which he asked. 그렇죠. 안 데리고 가면 버전이 많아지죠. 총몇 가지 버전이 있느냐? 있는 버전, 바꾼 버전, 생략한 버전. 있는 버전, The man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which he asked for. 바꾼 버전,
The man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that he asked for. 생략 버전도 된단 말이죠. The man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he asked for. 어쨌든 for는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물었던 지시사항이야, 요청했던 지시사항이야.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요청했던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한단 말이죠. 그 사람 지가 요청했던 건 지가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물어봤던 걸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어봤더니 아니고 요청했더니니까 ask for가 있어야지 요청했다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woman left him, he fell in love with 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얘랑 얘죠, 또 있죠, 얘랑 얘가 있죠. 그러면 이거의 제목이 그거니까 동그라미를 합치란 말이야, 세모를 합치란 말이야? 동그라미를 합치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얘가 꾸미로 들어가면 어떤 문장이 탄생되느냐, 어떤 누가 누구를 뭐 했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여자가 그가 사랑에 빠졌던 여자가 그를 뭐 해버렸다? 떠나버렸다 라는 문장이 탄생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뭐밖에 안 되고? 훈밖에 안 되고. 계속 훈밖에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윗을 데리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버전? The man, 아 일단 미안, the woman with whom he fell in love left him. 뭐라고요? The woman with whom he fell in love left him. 이거 말고 이제 whom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다 했죠. with이 뒤에 있다 그러면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죠. who하고 whom하고 비슷하게 생긴 who 버전도 있고 that으로 바꾼 것도 있고 생략도 되죠. 목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네가 언제 앉아있는, 그렇죠, 네가 앉아있는 중인 그 소파는 언제 편안해 보인다? 그렇죠. 얘는 현재 진행형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진행형 하는 게 맞아요. 팩트가 아니고 너의 동작이니까 얘는 단순 현재죠. 보이는 중일 수 있습니까? 알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다 안 되죠. 보이는 중일 수 없고. 이거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 할 때 했었어요. You are looking happy 이런 거 안 된다 했어. I am knowing you 이런 거 안 된다 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 단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 이거? It looks comfortable. 그거 편해 보여 이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 이제 정식 단어 더 소파 쓰면 되겠죠? 여기다 뭐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앉다가 뭐예요? 일단 앉다. sit이죠. 그러면 그 의자 위에 앉다 할 때 sit the chair야, sit on the chair, sit the sofa야, sit on the sofa야. 그렇죠? 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과에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하라고 했어. 전치사 뒤로 보내지 말고 앞에 놔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the sofa on which you are sitting. The sofa on which you are sitting looks comfortable. 이런 문장이에요. The sofa on which you are sitting looks comfortable. It looks comfortable. 그러면 on whic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on which를. Sitting, 그거 말고 on whic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고요.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요? The sofa where you are sitting looks comfortable. where를 썼을 때는 뭘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다 on을 쓰면 여기 있는 where가 on 보고 얘기하겠죠. 내 안에 너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where, 이거 관계부사라고 우리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너와 함께 놀았던 그 소문을 안대요. 그쵸? 이 문장의 초간단보다는 나는 그를 안다죠. 그쵸? 나는 알죠.
누구를 힘을 아는 거죠. 근데 힘 대신에 이제 뭐 쓰면 돼요? 힘 자리에 더 보이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더 보이는 더 보이인데, 자 이거 너와 함께 놀았던 당연히 과거고, 얘는 안다는 현재가 돼야 되는 거죠. I know the boy 한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했으니까 뭐 쓸까요? 그렇죠. With whom you played. 뭐 더 쓸 게 있나요? Enjoy 써야 돼요? 동사 또 쓸까요? I know the boy with whom you played. 아이너더 보이 위툼 유 플레이드. 훔이 온 이유는 선행사가 더 보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고요. 훔 이외에 후를 못 쓰는 이유는 앞에 전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무슨 격이 와야 된다? 목적격이 와야 된다. 후로 굳이 바꾸고 싶으면, 나는 훔 꼴도 보기 싫어 나는 후가 좋아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땐 that도 되고요, 생략도 되고요. I know the boy you played with. 생략한 버전이죠. 그러니까 with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Play the boy야, play with the boy야. Sit the sofa야, sit on the sofa야. Fall in love him이야, fall in love with him이야. Fall in love with him이죠. 됐습니까? Ask it이 아니고 ask for it. Speak가 아니고 speak to. Look이 아니고 look for. care가 아니고 care for, work가 아니고 work with, born이 아니고 born Paris가 아니고 born in Paris. 됐습니까? go the party가 아니고 go to the party, rely가 아니고 rely on,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전치사가 있어야지 되는 애들.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하고 인 경우하고, 뭐 플러스 뭐일 때 주격 플러스 비동사인 경우에 왜 되느냐, 뒤에 무슨 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올 거기 때문에. 어떤 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죠. 뭐하고 뭐냐, 분사구인 경우죠. 분사구문 말고요. 분사구문은 부사야. 분사구인 경우에 ing형 분사구도 있고 ed형 pp형 분사구도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어떤 경우 그 방 안에 있는 소년. The boy in the room. The boy하고 in the room 사이에 who is가 생각되는 거죠. The boy who is in the room is my brother. 이런 식으로 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생략 가능하면 동그라미, 불가능하면 X를 써라. 그래서 depend 같은 말이 뭐든가요? rely죠. depend on, rely on. depend, rely on, depend on. 무슨 뜻이다? 의지하다, 의존하다였죠. defend는 방어하다였고요. depend하고 defend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살펴보고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고 뭐 목적격인지 아니면 주격 플러스 비동사인지 뭐 이런 거 따져보면 되겠죠. The flower which he gave her is so pretty.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t is so pretty. 그러면 초간단 버전을 생각해냈던 얘기는 시작과 끝을 발견했던 얘기인 거죠. 그가 그녀에게 줬던 그 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매우 예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할 준비 됐나요? 오케이.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자 꾸미는 말이 뒤에 있으면 쭉 가고 나서 빼서 문장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앞 문장은 뭐, 첫 번째 문장은 뭐, The flower is so pretty. 더하기 He gave her the flow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the flower가 여기로 들어가죠. 두 문장 했더니 무슨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에 give 뒤에 give ab의 구조인데 여기에 whom이고 what이죠. 그래서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기 때문에? 목적격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The flower he gave her is so pretty.
됐습니까? Okay, I met the doctor who treats eye disease. Eye disease가 그래서 뭐던가요? 눈병이죠. Treat가 뭐던가요?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죠. 안과 의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내가 만났는데 누굴 만났냐? 의사를 만났죠. 의사는 의사인데 뭐하는 의사? Who treats eye disease. 그렇죠. 눈 질병을 다루는 의사를 안과 선생님 만나봤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여 뒤에 후 뒤에 뭐가 보여요? 트리츠 보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두 문장 분리하면 I met the doctor. 닥터가 여자라 치자. She treats eye disease. 됐습니까? 주격이죠. 그 다음에 look at the water which look at the water which all living things depend on 하고 있죠. 그래서 물을 보라 그랬죠.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을 보래요? 모든 생명체가 depend on, 의지하는, 됐습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의지하고 있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생명체는 물 없이 살 수 없는데, 뭐 물에 대한 뭔가를, 물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더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the water가 다시 들어갈 때 전치사 on에 무슨 어자리 들어간다? 그렇죠. 목적 어자리 들어가죠. 근데 얘를 생략할 수 없는 버전으로 만들 수도 있죠. 오케이. 얘 on이 어디 있을 때는 on which all living things depend 이러면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랬고 that으로도 못 바꾸고 생략도 안 되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 버전은 선택지가 많죠. 생략도 되고 that도 되고. 됐습니까? Look at the water all living things depend on. 이렇게도 된다. I가 know 하는데 girls를 알고 있죠. girls는 girls인데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아이들을 알고 있다. 당연히 생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who는 생략할 수가 없지만 플러스 비동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singing이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는 형용사 동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노래하고 있는 girls, singing girls. The girls singing on the stage. 무대에서 소리, 노래하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알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is the hotel about which you told me? 오케이. 그래서 뭔가 위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호텔 어딨니? 호텔은 호텔인데, 누구한테 뭐 했던 호텔? 네가 나한테 얘기했던 호텔 어딨냐고 하고 있는 거. 네가 나한테 얘기했었던 그 호텔 위치가 어디야?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없죠. 이유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버전은 뭐 생략해서 그러면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버전으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The hotel. 그렇죠. 근데 위치는 생략하고 Where is the hotel you told me about? That you told me about. 됐습니까? 생략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를 뒤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A에게 B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뭡니까?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 Tell A about B죠.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죠.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2번은 주격이라서 생략이 안 됐고 똑같은 주격인데 생략할 수 있었던 녀석은 B에 비동사가 있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없는 또 다른 버전은 전치사가 앞에 목적격은 맞는데 전치사가 앞에 있어서 됐습니까? 예, 나머지 애들은 생략이 전부 다 가능하죠. 그 다음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Trust me 이런 표현이 있어요. Trust me. Trust me. 네. 있죠? 이거 왜 물어봤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He has no friends. I, 아, 뭐죠? He has no friends. He can trus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누가 뭐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He가 trust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friends를 집어넣으면 he can trust can trust 안만 길어봤자 네. them이죠. 그렇죠? 여기에 선행사인 friends가 they도 아니고 there도 아니고 뭐가 돼서 them이 돼서 trust의 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he 앞에 있는 뭐는 who, whom, that은 무슨 격이라서 목적격이라 생략하는 경우죠. He has no friends he can trust. 그렇습니까? 생략한 버전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것을 관로해서 쓰라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저 여기에 이 경우에는 선택지가 제일 많은 바로 그거죠. Who도 생략될 수 있고, Whom도 되고, 게다가 뭐까지도 된다, That까지도 된다. Who, Whom, That이 생략됐죠. 오케이. 나를 믿어라? 가 뭐라고요? Trust me. 나에게 의지해라? Depend on me. 됐습니까? Depend는 on이 필요한 거고요. Trust는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Trust가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됐습니까? 그 라이브러리어는 그것을 갖고 왔다 이 말이죠. 누가 무엇을 뭐 했다라는 얘기죠. The librarian brought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언제 원했던인 거야? 누가 언제 원했던? I가 wanted 했던. 됐습니까? The librarian brought the book I wanted. 내가 원했던 the book. 됐습니까? 그러면 the book이 안만 길어봤자 is 돼서 어디로 들어가? I wanted the book. I wanted it. want에 무슨 어자리에 있었어?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선행사가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 which 또는 that이 생각된 거죠. The library brought the book which I wanted, that I wanted, the book that I want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케빈의 집이라고 하고 있죠? 누가 뭐 했던 집? 그가 머물렀었던 그 집은 케빈의 집이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두 칸이네. 그렇죠? 그래서 he stayed the house야. He stayed more the house야. He stayed in 그렇죠. He stayed in the house. At the house 하면 되겠죠? At the house가 좀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뭐? The house at which he stayed is Kevin's. 자, 이번에 1, 2번하고 3번은 완전 다릅니다. 맞습니까? 1, 2번은 뭐한 버전이야? 생략한 버전이죠. 3번은 생략을 못했죠. 왜 못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어서? 전치사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럼 at which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수 있다. The house where he stayed is Kevin's. where를 썼을 경우에 조심해야 될건 at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where를 쓴 버전의 문장에서는, where를 사용한 버전에서는 at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The house where he stayed is Kevin's. 그 다음에 뭐, 한 문장 만들고 생략 가능한 부분에 밑줄이나 관로를 하라. The sweets are delicious. I bought them yesterday. 그 달콤한 것들이 맛있고요. 내가 어제 그것들을 샀답니다. 그러면 어떤 뭐가 어떻다 그런데 어떤 뭐가 어떻다 어떤 뭐가 어떻다 내가 어제 산 스위치들이 어떻다? 딜리셔스하다 맛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뭐 찾기? 반복된 거 찾아야죠. 뭐하고 더 스위치하고 댐하고 반복되죠. 그렇죠? 그러면 댐은 보트의 무슨 어였어? 그러면 여기에 위치로 바꾸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일로 타일러스 데리고 오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버전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 I bought yesterday are delicious. 그렇죠. The sweets I bought yesterday are delicious. 위치에다가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The sweets which I bought yesterday are delicious. 댐이 있으면 얘를 보고 좀비라고 했습니다. 얘가 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The sweets which I bought them yesterday are delicious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he lady is an English teacher. Joe married her. 그래서 그 여자가 레이디가 영어 선생님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가 그와 결혼했다. 그녀와 결혼했다죠.
반복된 건 뭐하고 뭐, 또 레이디하고 잉글리시 티처하고 홀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 조가 결혼했던 레이디가 잉글리시 티처다가 자연스러워. 그 여자는 조가 메리드 했던 잉글리시 티처다가 자연스러워. 오케이, 얘가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조가 결혼했던 레이디는, 그래서 선행사를 더 레이디 삼고 얘가 꾸미는 말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겠다? 레이디 뒤로 들어가겠다는 걸 결정하는 거죠. 조가 결혼했던 레이디는 is an English teacher입니다. 그럼 반복된 거를 뭐 처리한 다음에, whom 처리한 다음에, 메리의 무슨 어였으니까? 그랬으니까 생략된 버전 어떻게 된다? Lady Jo married is an English teacher. 있습니까? The lady Jo married is an English teacher. The lady whom Jo married is an English teacher. Who도 되겠죠. The lady who Jo married is an English teacher. That도 되겠죠. The lady that Jo married is an English teac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을 whom으로 바꿔서 괄호 하고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홈에다가 밑줄 긋고 위에는 위치에다 밑줄 긋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he football match was exciting. Sam played in it. 그래서 그 축구 시합이 신났고 샘이 거기서 플레이를 했대죠. 그럼 반복된 거는 이번엔 찾기가 쉽죠. 앞 문장에 명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하고 매치하고 it하고 반복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라고 했죠.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버전으로 써야 돼? 생략할 수 없는 버전으로 해야 돼? 있는 버전으로 하려 그러면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지 말까? 그렇죠? 그래서 생략된 버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Played in was exciting. 여기 위치에다가 발로를 해놓으면 되겠죠. It은 있으면 좀비니까 안 되고요. The football match which Sam played in was exciting 하고 위치에다가 밑줄이나 괄호를 하면 되겠죠. The football match Sam played in was exciti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한 문장, 여태까지 못 봤던 문장 하나 만나보게 돼요. 이런 문장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걸못 봤어? 이런 거본 적이 없어. 전치사 뒤에 늘 뭐가 왔는데? 늘 명사가 왔는데 갑자기 동사가 툭 튀어나와. 얘 어디 갔어? 아, 자 이러면 오히려 찾기가 쉬워. 이러면 저더 풋볼이 여기 있었는데, 아 그러면 시작이, 아 뭐야, 아 여기가 아니죠. 풋볼이 더 풋볼 매치가, 아 위치가 여기 생략됐구나. 그러니까 샘이 플레이 했던,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속여 먹기 쉬운 게 바로 이런 거안 써놓고 만약 틀렸냐고 됐습니까? 여기 샘이 플레이 했던데 여기에 위치 같은 것도 써놓고 샘이 플레이 했던 풋볼 매치 인이 없어도, 한국 사람들은 전치사를 안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없어도 뭐 잘못됐는지 몰라요. 샘 플레이 더 매치야. 샘 플레이 인더 매치야. Sam played in the match. 그래서 in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됐습니까? 이건 아까 전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때 했던 내용들이죠. 생략할 수 있는 버전으로 하려니까 따라 나가면 안 되겠죠. in which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nument 뭐든가요? 순간. moment입니까, 이게? 공부 좀 해라, 이거. 너 모멘트가 순간이라는 걸 아는 건참 좋아. 어디까진 좋아? 중2 때까진 참 좋아. 모멘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들도 많다니까. 근데 이제 중3이야. 곧 고1 올라간다고. 그러면 모멘트가 아니고 마니먼트니까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응? 기념비죠. 마블은 뭐든가요? 대리석이죠. 마블은 뭐야, 마블? 만화 회사인가? 이거는 great란 뜻이야, 이건.
이건 대리석이고요. Marble, marble. 됐습니까? Amazing이란 뜻이야, 이건. 만화 회사 이름이기도 하죠? 얘랑 어디랑 쌍벽을 이루고 있어? DC 코믹스하고 마블 코믹스하고 경쟁 관계죠? 마블 코믹스의 대표는 뭐 많죠? 엑스맨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is a very old monument. 그것은 매우 오래된 기념비다. 그다음에 It was made of marble. 그건 뭐로 만들어져 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반복된 게 뭐하고 뭐예요? 이타고, 아, 얘하고 같은 겁니까? 아, 이타고 이시 같습니까? 그것은 기념비라 그랬고. 아, 그렇네요. 이세 녀석이 같죠, 지금? 근데 얘를 쓰겠어요, 선행사로? 안 쓰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마니먼트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마니먼트다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럼 얘를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합쳐진 문장 선행사가 마니먼트니까 그냥 바로 가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a very old monument which was made of marbl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위치는 원래 생략할 수가 없는데 was랑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made가 make의 몇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니까 그래서 it is a very old monument which was made of marble. 그래서 which was를 밑줄 치든지 아니면 which was에다 괄호 하고 it is a very old monument made of marble.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덩어리를 보고 1번 버전과 분사 구문은 아니라니까. 분사 구문은 부사라니까. 그러니까 분사인데 덩어리라서 분사구라 그러죠. 주어동사는 없고. 분사구는 무슨 시 역할을 할수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 마니먼트가 메이크를 한 거야? 메이크를 당한 거야? 아, 기념비가 만들었군요. 기념비가 뭘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죠? 기념비가 만들었어요. 메이킹 해야 되게. 자, 그는 내가 작년에 만났던 사람이다. 동사 두번 나오죠? 그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시제고? 현재죠. 당연히 작년에 맞았던 건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맨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남자예요. He is the man. 맨은 맨인데 누가 뭐 했던? Whom I met yesteryear입니까? He is the man whom I met yet last year 하면 되겠죠. 생략할 수 있는 건? whom이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고. 이렇게 얘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행사인 the man이 I met the man. met라는 동사의 무슨 어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어 관계되면서 하고 생략할 수가 있다. He's the man I met last year.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뭐 현재 시제 동사가 두번 나오죠. 오케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얘기하겠죠. 앞부분에 있는 게 꾸미는 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꾸미는 말이 앞부분에 삽입돼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She is very kind죠. She 지우고 뭐 쓰면 돼요? My aunt 쓰면 되겠죠. 넉넉하게 좀 띄워놓으면 되겠네요. My aunt는 aunt인데 누가 뭐 하는? I live with 하면 되겠고 whom에다 괄호하면 되겠죠. My aunt whom I live with is very kind.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할 수 있는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with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생략할 수 없는 버전은 with whom I live 하면 되겠죠. My aunt with whom I live is very kind. 됐습니까? 오케이. 잘들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부사. 관계부사 when과 where입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끊어읽기 했을 때 못 찾기였어? 선행사 찾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관계대 명사를 쓸지 관계 부사를 쓸지는 뭐가 결정한다 그랬어? 얘를 다시 집어넣는데 어떤 경우에는 관계부사 쓰고 어떤 경우에 관계대명사 쓴다 그랬어요? 뭔가 달고 들어가야 되면 관계부사를 써야 된다 했죠? 안 달고 그냥 명사인 채로 그대로 들어가면 관계 대명사를 쓴다 그랬죠. 명사인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면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 뭔가 달고 들어가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끊어있게 해봤더니 이거는 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냥 못 들어가니까 I go to school이야. I go to the school이야. To the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이런 거 따져보자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달고 전치사가 달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치사가 없어. 여기 내가 이렇게 끊어있게 봤는데 이 안에 전치사가 없어. 그러면 관계 부사를 써야 되고, 봤는데 전치사가 여기 떡하니 있어. 그러면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고. 그런 거 살펴봤죠? 앞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는 파트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house 어쩌고 저쩌고 Mozart was born is now a museum. 그러면 어쨌든 뭐 약간 뻔하게 여기서 시작했죠. 그쵸? 그럼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아니 더 초간단 버전 it is now a museum이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는 박물관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it is now a museum을 했단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알게 됐단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해석하면 어떤 뭐는 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는 뭐다. 모차르트가 태어났던 그 집은 지금은 박물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꼭 얘를 넣어보라. 이 안 속에 넣어서 두 문장 분리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두 문장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경우엔 쭉 가고 빼서 한 문장 만든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뭐? The house is now a museum. 더하기 Mozart was born in the house. 그렇죠. Mozart was born in the house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뭐고? In which고. In which 대신 뭘 쓸 수 있다? where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위치를 쓰고 싶어. 아니야, 이거 말고 난 무조건 that을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난 꼭 that을 써야 되겠어. that Mozart was born. 그렇죠. The house that Mozart was born in is now a museum. 하면 된단 말이에요. In that은 안 되죠.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사가 모두 나 있으니까 that을 굳이 쓰고 싶다면 in의 위치를 일로 이동시키고 이 자리에다 that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The house that Mozart was born in is now a museum. 됐습니까? 무조건 생략하고 싶어도 마찬가지. in을 뒤로 보내야 되는 거죠. The house Mozart was born in is now a museum. 됐습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위치는 왜 못 온다? He was born the house야. He was born in the house야. He was born in the house. The house가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달고. In the house가 돼야지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in which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ent to the park. 뭐 어쩌고 저쩌고 I lost my wallet 하고 있죠. 끊을 거면 일단 누가 뭐 했습니까? 내가 갔죠. 어디 갔어요? 공원에 갔죠. 공원은 공원인데 여기서 뭐 너무 뻔하게 시작한다 했으니까 누가 뭐 했던 공원으로 갔답니까? I lost my wallet 했던 파크에 갔단 말이야.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공원에 다시 가서 한번 찾아봤단 얘기로. 그렇죠? 그러면 where가 될지 that이 될지 어떻게 구분한다? 아까 전에 어떻게 구분했어요?
두 문장 나눴죠.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 이런 경우에는 뭐 가고 가면 되죠. 순서대로. 그렇죠? 그러면 첫 문장은 뭐? I went to the park. 그러면 이제 선행사를 넣어보란 얘기죠. 이제 두 문장을 분리하라는 얘기는. 두 문장 분리하려면 얘가 어딘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구나. I went to the park 더하기 I not my wallet at the park. 그쵸, at the park죠. 그러니까 여기에 where가 돼야지 that은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At which를 대신 쓸 수 있단 말이죠. I went to the park at which I lost my wallet. 됐습니까? Okay. At which 돼야 되는 이유는 선, 자본, 계속해서 선행사를 넣어보고 따집니다. 선행사가 강 들어가는지 달고 들어가는지. 키는 누가 쥐고 있어? 선행사가 뒷문장 속에 선행사가 이거를 정식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에 학교 선생님 설명 버전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시인데 길어져서 뒤로 갔다고 그냥 저는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절 속에 어떤 식으로 집어넣을지. 됐습니까? 계속 선행사를 넣어봐요. 계속해서 결국 무슨 능력을 묻는 거야? 두 문장 분리할 줄 아니. 두 문장 분리할 줄 아니를 묻는 것은 뭐를, 뭐하고 똑같아? 이거 찾아낼 줄 아니. 끊어읽기 할 줄 아니. 전부 다 똑같은 질문이야. 그 다음에, she called at 11 o'clock. 어쩌고저쩌고 unable to answer. 그녀가 전화를 했는데 몇 시에 전화했냐면 11시에 전화했죠. 11시는 11시인데 어떤 11시야? 내가 대답을 할 수 없었던, 내가 답,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엔서할 수 없었던 11시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냥 내가 엔서할 수 없는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 못 받았단 얘기죠. 그러면 when이야, where야 라는 것을 따질 때 이건 너무 쉬운데요. 어쨌든 여기에 11 o'clock이 선행사죠. 얘 빼고 따지는 게 선행사는 뭐라야 돼? 선행사는 뭐라야 돼? 선행사는 명사라야 되죠. 그러니까 전사 빼고 생각합니다. 자, 11 o'clock이 어떻게 들어가? I was unable to answer at 11 o'clock. 그냥 들어갔어요?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when이고 그 다음에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됐습니까? She called at 11 o'clock at which I was unable to answer. 됐습니까? 어떻게 풀이하는지 이 과정을 잘 보란 말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뭐 기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파악하고 끊어읽기 하고 선행사 찾아서 넣어봅니다. 됐습니까? 또는 두 문장 분리합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 이번에 해석이 다 있으면 이번 끊어읽기 하면 되겠죠. 오케이. 나는 다리가 나의 다 내가 다리를 부러뜨렸던 내가 다리를 부러뜨리진 않았지만 하여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대요. 누가? 내가. 무엇을? 그날의 다리가 부러진 그날을 뭐한다? 기억한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 remember it이죠. 그렇습니까? remember는 타동사니까 remember 뒤에 전치사 쓸 필요 없고요. 그럼 일단 나는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그날? I broke my leg 했던 the day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 remember the day. 칸이 너무 많네. 그렇죠. On which I broke my leg. 내 다리가 부러졌던 그날을 the day는 the day인데 on which I broke my leg. I remember the day on which I broke my leg. 그럼 on which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문장 이거는 뒤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그냥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그냥 자연스럽게 빼면 되죠. 첫 번째 문장은 뭐고? I remember the day. 두 번째 문장에는 선행사인 the day가 어떻게든 기어 들어가야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더하기 I broke my leg on the day. I broke my leg on the day. 그래서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on which고 on whic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 the 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래서 얘 대신에 when을 쓸 수도 있다. I remember the day when I broke my leg. when을 썼을 때 조심해야 될 건 on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on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뒤로 가서 which I broke my leg on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너는 우리가 갔던 카페를 기억하니라는 말이나 너는 우리가 방문했던 카페를 기억하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어쨌든 먼저 책에 있는 버전 누구는 무엇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뭐하니? 기억하니?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 카페 기억나니? 우리가 방문했었던 우리가 갔었던 하면 되겠죠. Do you remember the 카페? Where we went to before. 그러면 여기에는 왜 위치가 아니고 왜 where냐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그렇죠? where가 아니고 which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뒤에 가 있을 땐 순서대로 빼내면 되죠. 첫 문장은 뭐고? Do you remember the cafe? 더하기 We went to the cafe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cafe라는 선행사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뭐 the cafe? Went to the cafe.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 관계부사고. 그렇다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투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죠. Do you remember the cafe to which we went before? 근데 너는 우리가 방문했던 카페를 기억하니 이거 왜 했는지 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여기에서는 where가 답이야. 근데 이거 똑같죠? Do you가 뭐하니? Do you가 remember 하니? 무엇을 더? 카페를. 카페는 카페인데 누가 뭐 했던? Which? We? Visited. 이번에는 where 가면 왜안 돼? 두 문장 분리하면 do you remember the cafe 더하기 we visited 뭐더 카페? 오케이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카페가 달고 들어가 아무것도 안 달고 그냥 visit 뒤로 그냥 철퍼덕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where를 쓰면 안 된다고요. 네? Do you remember? 그리고 목적격이니까 Do you remember the cafe we visited? 이렇게 해도 되겠죠. 대표 되고요. 오케이. 관계대명사 파트는 뭐할게 많다고? 규칙이 많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관계대명사 파트는 야구 같아. 야구. 규칙이 졸라 많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기차가 출발할 시간 좀 말해달래요. 명령문이니까 무엇을 다음 기차가 출발할 말해달란 얘기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다음 기차가 출발할 시간. 됐습니까? Depart의 뜻이 뭐겠어요?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파트야? 파트야? 출발하다 반대말 난 도착하다는 줄 알았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디팔트 말고 L로 시작하는 그 단어로 이걸 썼죠? 그게 뭔데? Leave죠. 맞습니까? 떠나다, 출발하다, depart. 뭐 공항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막뭐 이렇게 이 사람 이름 써가지고 막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 그쵸? 거기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departure라고 써 있어. departure. 아니 arrival이라고 써 있어. 미안. arrival. 어라이벌의 뜻이 뭐겠어? 명사죠. 도착이죠. 그렇죠? 그 앞에서 사람 이름 써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도착한 사람들. 맞습니까? Depart는 출발하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 좀 얘기하라 그랬죠? 나한테 시간 좀 얘기해줘. Please tell me the time.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어떻게 따지냐? The time을 넣어보고 결정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time 더하기 The next train will depart at the time이죠.
그럼 칸이 두 칸이라면 뭐였을 텐데? 였을 텐데 칸이 한 칸이니까 뭐? When. Please tell me the time when the next train will depart. 그래서 w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t which? What time? At the time. What day? What year? In the year. 됐습니까? What place? At the place. In the place. 됐습니까? What 구미? 아니, 뭐 구미? 전치사 얘기하고 있잖아, 인마. 어? 인 구미 하죠. 구미에서 할 때. 모더룸. 인더룸. 그래서 이 파트는 전치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게으르게 했다면, 모더 플레이스고, 모더 타임이고, 모더 데이인지 모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모더 데이인지를 8번, 10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써먹으려고. 됐습니까?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The day was very nice. I arrived on the day. 오케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번에 합치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는 거죠. 첫 문장의 뜻은 뭐고? 그날 매우 좋았대죠. 그 다음에 나는 그날 도착했대죠. 그렇죠? 그러면 한 문장 하면 어떤 뭐가 어땠다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떤 뭐가 뭐였대요. 아이가 arrived 했던 the day가 was very nice 했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내가 도착해서 그날은 매우 좋았어. 좀 반복된 거 찾기죠. 뭐하고 뭐. 이 앞문장에 명사 하나밖에 없는데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The day 하고 여기도 뭐 I 빼고는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얘기가 없었고 우리가 또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the day를 뭐로 바꾸겠어? 위치로 바꾸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걸 배웠으니까 요렇게 합쳐서 뭐 만들면 돼? when으로 바꾸면 되겠죠? 또얘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선행사 뒤로 가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The day when I arrived was very nice. 내가 도착했던 그날은 매우 nice 했었어요. The day when I arrived was very n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이 오늘 잡아먹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됐습니까? 여기다 when을 써놓고 여기다 끝에다가 on까지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반대로 여기에다 which 써놓고 on이 없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which I arrived on. when I arrived. what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place the accident happened at the place. 액시던트의 뜻은 알죠? 사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 소개하는 표현이죠. 뭐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 장소가 그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그 사고가 발생했었던. 맞습니까? 그럼 반복된 건 the place하고 the place인데 안 배웠다면 얘만 어떻게 하겠지만 배웠으니까 얘를 뭐로 바꾸면 돼? 웨어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1로 보내고 그다음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This is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이곳이 그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그래서 이 wher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t which로도 바꿔 쓸 수가 있다. where를 at which로도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의문사란 말이야? 관계부사란 말이야? 부사란 말이란 말이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전부 다, 뭐, that 빼고, 뭐, who도 그렇고, whom도 그렇고, whose도 그렇고, what도 그렇고, which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when, where, how, why, 전부 다 의문사로도 쓰는 애들이죠. that 빼고는. 그래서 짜증난다고. 이게 뭐 하는 when이게, 뭐 하는 which이게, 뭐 하는 where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드디어 몇 가지 when을 알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이거랑 모두 배운 거야? 이거 시작하겠다. 이때를 보고 의문사라고 그러고 이때를 보고는 접속사라고 배웠죠?
시간의 부사들을 이끌고 이 속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이때는 얼마든지 when will you go 할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지만 please call me when you will arrive there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렇죠? 네가 거기 도착할 때 나한테 전화해. 할때 when you arrive there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다음에 드디어 이 when도 배우게 되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특징은 앞에 명사가 있다는 거겠죠. 누가 뭐 뒤에 이 뒤에는 누가 뭐 했다가 나올 거고 누가 뭐 했던 뭐 무슨 무슨 날뭐 무슨 무슨 연도 있습니까? I will be glad on the day. The project will be over on the day.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거래요? 내가 기뻐할 거래죠. I will be happy 해줄 거래죠. 언제? 그날. 난 그날 행복해질 거야. glad 해줄 거야. 프로젝트가 뭐 하게 될 것이래요? will be over. 끝날 거래죠. 언제? 그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그날 glad 해질 것이다? 프로젝트가 끝나게 될 그날. 행복해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 찾겠죠? 반복된 건 뭐랑 뭐? The day랑 the day. 근데 관계 대명사만 배우고 관계 부사 안 배웠다면 얘만 위치로 바꾸겠지만 배웠으니까 얘는 뭐 바꾸고 when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 보내서 여기다 뒤에다 살짝 넣으면 되겠죠. I will be glad on the day when the project will be over. 난 프로젝트가 will be over 하게 될 그날 glad 해질 거야. 그래서 I will be glad. 난 행복할 거야. 언제? On the day. 그날. 그날은 그날인데 뭐 했던? When the project will be over. 그 프로젝트가 끝나게 될 그날. I will be glad. 난 행복해질 거야.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이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 바로 보이죠? 어느 문장이 틀렸어요? 위에 건 틀렸을 리가 없죠. 방금 그 문장이. 그렇죠? 얘가 틀렸죠. 이 문장이. 그렇죠? 왜 틀렸어요? 선행사가 없어서 틀렸다? 아니요. 얘는 혹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뭐야? 나는 어떻게 될 거다? 난 기뻐할 거래죠. 언제 기뻐할 거래?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 이 when은 뭐 하는 when? 1, 2, 3 중에 몇 번째 배운 when이야, 이거? 두 번째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will you be glad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when으로 시작해서 주구동사면 얘를 보고 접속사 when이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뭐 쓰고 있네?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그러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when he will come back? 이 문장도 틀렸죠? 왜 틀렸어요? 그렇죠. will come 대신에 comes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이러면 저런 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와, when? 뭐, 어쩔 때 will 넣으라고 또 말라 그랬다가. 이게 왜 맞는 겁니까, 이번에? 아, 이거는 첫 번째 거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는 지금 방금 그 문자가 이거 한 거죠. 너는 아니, 그는 언제 올 거니? 그렇죠? 이건 무슨 when이야? 첫 번째 when이고, 이건 무슨 when이야? 의문사 when이고. 이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 뭐 됐다 그래? 간접 의문문이, 아니 참,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됐다 그러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만들어봤자 뭐야? 그쵸? 그거 아니죠. 언제 올지를 아니죠. 그쵸? 그게 명사지, 부사절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s로 바꿔볼까요? I'll be glad 도대체 뭐야? 난 기쁠 거다 해놓고 그것 이러고 있어. 얘는 is로 바꿀 수 없어. 명사가 아니고 뭐란 말이야? 이거는 when will you be glad 해야 되는 대답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will이 못 들어간다고. 이번에는 왜 돼? 어떤 날? 프로젝트가 끝나게 될 날.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관계사절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참 좋았을 텐데, 웬한테 한 가지 역할만 시켰다면 이런 걸안 배워도 될 거야. 근데 웬한테 여러 가지 역할을 시켜놨어. 에즈한테 여러 가지 역할을 시켜놨어. 신스한테 여러 가지 역할을 시켜놨어. 투두한테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역할을 시켜놨어. 두잉한테 두 가지 시켜놨어. 데트한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건네 가지를 시켜놨단 말이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게 하랍니다. 됐습니까? 동선에게. 그래서 여기가 나의 아버지가 일하시는 사무실이다. 소개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다? 사무실이죠? 사무실은 사무실인데 어떤 사무실?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사무실이다. This is the This is the officer야. officer는 사람 아니야? police officer. This is the office. 그 다음에 뭘쓸 거고요. 여기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를 써, 일단. 누가? My dad가. 뭐 하신다? My dad 안만 길어봤자 뭐 하니까. 당연히 work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 얘를 놓어보란 말이죠. 그러면 my dad works the office야. my dad works in the office야. 뭔데 그게? at the office 하겠죠? 뭐 in the office도 괜찮다. at이 좀더 나아 보이고요. 그래서 얘는 뭐 또는 where this is the office where my dad works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겨울은 산이 눈으로 덮이는 계절이다. 계절이다도 현재. 그 다음에 뭐 겨울 산이 눈으로 이게 전부 다 팩트를 얘기하니까 다 현재 시제죠. 그래서 누구는 뭐다? 누구는 뭐다? 겨울은 계절이다. 어떤 계절? 산이 눈으로 덮이는. 됐습니까? 산이 여기에 이런 거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이거 C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가 떠오르죠? 그게 뭔데? 커버죠. 그러면 윈터가 시즌입니다. Winter is the season. 그러고 나서 뭘쓸 거고요. 지금부터 어떤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산이 눈으로 덮인다는 얘기는 마운튼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마운튼은 명사죠. 그럼 명사를 쓸때 우리 말과 다르게 좀 귀찮죠.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마운틴, 산이 덮인다 하면 되겠죠? 산이 덮인다.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여기다 뭘쓸 건데? 뭘쓸 걸지를 어떻게 따진다고? The season이란 선행사를 넣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In season. 뭐? In the season. In the season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또는? In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니까? When. 뭐 둘 중에 하나쯤 되겠죠. 관계 부사를 활용하라 그랬으니까 위에 건 This is the office where my dad works. 밑에는 Winter is the season when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됐습니까? 덮인다 해서 덮이는으로 바꿨어. 됐습니까? 산이 눈으로 덮인다.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다 해서 어떤 시 시작한다라고 앞에다가 표시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뭘 쓸지를 어떻게 결정한다? 선행사인 the season, 선행사인 the office가 달고 들어가는지 걍 들어가는지 명사로서 들어가는지 부사로서 들어가는지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쵸? What the reason? What the way? In the way. In the way. Be present at. 같은 말. Attend죠. 참석하다. Present가 선물 말고 참석한이랑 형성하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attend 하면서 Mary랑 Rich랑 Visit이랑 Discuss랑 Enter가 떠오르는 이유는 뭐로 뭐 하기 쉬운 뭐 뭐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메리 윈미야 메리미야 리치 구미야 리치 앳 구미야 리치 구미 비지 코리아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엔터 더 룸 어텐드 더 미팅 비 프레젠트 앳 더 미팅 이런 얘기들 쭉 했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improve 뭐든가요? 네? improve 뭐든가요? improve 향상시키다죠. product는 상품이죠. improve the product 상품을 향상시키는 거죠. 더 좋게 만드는 거죠. make something better죠. improve의 영영풀이는 make something better. explain 설명하다 escape 탈출하다 prison 감옥 absent 불참하다 동사입니까? 불참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discussed 뭐 we can improve the product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가 토론했죠. 뭐를 토론했겠어? 방법이죠. 방법. 방법은 방법인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상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세상에 뭐는 없다고? 는 없다고. 됐습니까? 이런 건 없어. 됐습니까? The way만 쓰 how 대신 쓸 수 있는 건 we discussed the way. We can improve the products. 이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the way how는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What was the reason we gave up the game? 그래서 이유가 뭐니? 라고 묻는 거죠. 이유는 이유인데 네가 뭐 했던 이유? 그렇죠. 네가 게임을 포기했던 이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he reason이 선행사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는데 뒤에 있으면 그냥 각자 분리하면 되죠. 첫 번째 문장은 뭐? What was the reason? 더하기 You gave up the game. You gave up the game for the reason. 그래서 wh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그래서 네 for which다. 여기 when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For which you gave up the game. 됐습니까? What was the reason for which you gave up the game? 됐습니까? 오케이. 어차피 다 못할 것 같네요. 전번에 좀 하다가 끊겨서 모르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복습할 거 많아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특히 복습하세요. 아, 귀엽다.
작동하는 시간.